30도가 넘는 찜통 더위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산 행복주택 자녀 세대를 신청하기 위해 인파가 몰린 건데요. 부산 도시공사 측의 미흡한 준비와 안일한 대응으로 곳곳에서 분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희훈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도시공사 앞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줄은 수백 미터까지 이어졌고 인근 부산 지하철 부암역 입구까지 연결되게 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린 이유는 부산 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이른바 행복주택 자녀 세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산 도시공사는 오전 8시까지 도시공사에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만 입주 신청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기줄은 오전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더위 속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기 순서까지 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탈진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옮겨지게 됐습니다. 신청자들은 폭염 상황 속에서 도시공사 측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관련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시공사는 접수 재공고를 밝혔지만 신청자들의 항의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부산도시공사는 선착순 분양을 취소하고 신청자 전원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뽑기로 했습니다. 열린뉴스TV 고희훈입니다.